네, 오늘은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도 성장주가 꽤나 상승을 했고요. 여기 더불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성장주들, 특히나 기술주들이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조금 성장주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이 네. 특징일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지금까지는 배당주, 경기 방어주 이런 거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네네.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시장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뭐 단기 반등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겠는데 일단 어제 주인공은 납폭 과대 성장주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BBIG라고 얘기를 하죠.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뭐 카카오,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다음에 셀트리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또 한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그 어제장에 영향을 줬던 그제 이제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도 이렇게 그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지만은 이제는 나스닥 기술주 성장인 나스닥은 크게 올랐었고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도 사실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인기를 또 얻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간밤에 FOMC 6월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생각들, 시장의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안도감이 있었다라고 보면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통상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그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이제 종목이 짜져 있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미래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의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경기가 위축이 받겠죠. 그러면은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심을 잘 두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의 이제 긴축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요. 증시가 조정되는 상황에서 성장주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근데 지금 증시가 워낙 안 좋고요.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이게 성장의 모멘텀, 얘가 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종목을 찾다 보니까 아 그러면 지금의 어떤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이제는 관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최근에 이런 그냥 성장주가 아니라 낙폭 과대 성장주에 대해서 많은 이제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다음에 YG 엔터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낙폭 과대 성장주. 그래서 증시의 어떤 색깔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이제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관심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평론가의 말씀처럼 단기 반등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성장주가 네. 아무래도 좀 익숙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조금 반등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는 베어 랠리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베어 마켓 랠리 시장인데 사실 베어 마켓 이게 약세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0%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인데 이런 베어 마켓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실 시장에서 보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약세장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작에서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가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낙폭과대 성장주에서 그래서 찾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약세장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뛸 수 있는 종목 찾다 보니까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앞으로 이제는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뭐 화장품, 헬스케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건설, 운송, 철강, 미디어, 교육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런 베어 랠리, 베어 마켓 시장에서 베어 마켓에서 좀 조금 더 뛸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이지 않을까, 종목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틀에 박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성장주 하면은 플랫폼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네, 네. 플랫폼주,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하반기로 네. 갈수록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뭐 광고 쪽은 좀 부진하겠지만은 네. 어찌됐든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은 지금의 단기 반등에 힘입어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그 보고서에서 상정하고 얘기가 사실 나왔었는데 네. 연초 때 나왔던 얘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경기가 위축되는 시대에서 네. 과연 그 플랫폼주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뛸 수 있을까, 실적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연초에 나왔던 보고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건을 좀 몇 가지 달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주들이 뛰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야 되고요. 네. 지금 시장에 가장 사실 매도를 던지고 있는 게 뭐 이미 아시겠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시겠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환율 안정입니다. 지금 뭐 외환 배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환율 안정을 위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1,300원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달러 받는 분들이야 좋겠지만은 사실 지금 외국인들 봤을 때 뭐 매도세를 던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 그럼 환율 안정을 하려면 역시나 무역 적자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럼 무역 적자 해소되려면 정책적으로 저는 삼성전자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우리나라의 수출한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유 뭐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사실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뭐 산업들이 커지고 그러면 무역 적자가 좀 덜 이제는 해소가 될 텐데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이제는 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경기 침체 단기가 끝나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긴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수축이 되겠죠. 경기가 위축이 이제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위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가면 성장주들도 사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이 되면 누가 광고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들은 광고 종목 같은 경우는 인기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단기에 끝나야 되는 조건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조건들이 갖춰진다 그러면 플랫폼 주들 충분히 이제 반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사지 말라라는 이야기 좀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계 환율 안정, 외국인 수급 다시 들어오는 거 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근데 뭐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럴 겁니다. 이게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적감해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뭐 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정보를 주잖아요, 항상. 그래서 지금의 어떤 팩트, 지금의 어떤 현상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조건들이, 거시적인 환경들이 좀 마련된다 그러면 플랫폼주도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 더 뛸 수 있는 가능성 역시나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미 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지금 반등했다 그러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반토막 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낙폭 과대주다. 저희가 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네. 그렇고 전반적 경제 상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싸다라는 것도 기준이 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뭐 퍼가 있을 수도 있고 PBR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년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냐 이걸 또 볼 네.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가격만 가지고 보기에는 굉장히 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낙폭과대 기준을 어떻게 좀 세우면 될까요? 굉장히 뭐 말씀하신 거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낙폭과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라든지 화장품, 그다음에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건설, 운송, 철강, 뭐 이런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스피 하락보다 평균 하락보다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거든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해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성장주 하면은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플랫폼주가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반도체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성장주라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시대가 변하면 성장하는 기업도 변하길 마련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성장주를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간밤에 나온 뉴스 보니까 전기차 쪽이 조금 커지고 있으니까 그쪽이 성장주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표현이 아주 좋은데요. 터지고 있으니까 네. 아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보냐면 성장주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는 말씀드렸을 때 앞에 하나의 단어를 넣었습니다. 일반 성장주가 아니라 낙폭과대 성장주. 그러니까 낙폭과대 성장주를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종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게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말하는 게 셀트론 헬스케어라든지 엔씨소프트를 이제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처방 확대라든지 직판 체제 전환을 통해서 이 돌파구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게임주의 강자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른 게임주와 좀 차별성이 있는 게 기재작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씨소프트도 관심 있게 볼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빌리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증시를 억눌렸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사실 뭐 계속 억눌려 왔다가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이런 모빌리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업종도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기아 아니면은 이제 모비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친환경 저 밸류에이션 종목들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 아마 친환경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OCI를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실제 이제는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지법이 발효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런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종목들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뭐 지금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OC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밸류 종목의 높은 하방 경직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슈가 또 되고 있죠. 이런 하방 경직성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요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공급이 많아져요. 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특수한 요인 에 인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이런 겁니다. 이제는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과도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생겨서 어느 정도의 과반 떨어졌을 때 이거 강하게 반등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 안에서는 하방 경직성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도하게 떨어진 거에서 이제 반등 치고 올라올 것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게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 이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올 거야. 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방 경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장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실 지금은 한 종목만 혹은 한 업종만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거든요. 네. 포트폴리오 좀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치주랑 성장주 쪽을 조금 어떤 시선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요. 하락장 속에서 베어마켓 이런 시장에서는요. 약세장 시장에서는 이제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뭐 이런 약세장 안에서는 또 두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치주 중에서도 이제는 배당주를 많이 주는 가치주 이렇게 좀 찾아보셔야 되겠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PBR이든지 아니면은 PER 같은 이런 어떤 말 그대로 평가가 저평가됐던 종목들도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제 배당을 또 이렇게 주는 종목들도 뭐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제일기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 아유 뭐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뭐 지난번에 많이 빠져갖고 작년에 그래서 깜짝 이제 놀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에 이렇게 배당주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가치주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또 많이 이제 투자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6월 달을 평가해 보라 그러면 아 뭐 외국인들이 원망스럽죠 정말로.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빠져줘갖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약세장에서도 산 종목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PER이든지 아니면 PBR 이렇게 저평가 주식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담았던 게 이게 6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통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을 많이 따라가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런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또 샀는가
본다 그러면 뭐 가치주들, 그다음에 저평가됐던 저 밸류에이션 종목들을 좀 주워 담았다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뭐 KTNG라든지 KT, S-Oil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사실 지금은 또 지켜나가는 것이 또 투자자들 하나의 덕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시장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모니터링을 강화하시면서 내 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성장주는 지금으로부터는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역시나 가치주와 성장주 이 고루고루 배분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